이 첫 번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이 있어서 너를 사랑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여기 보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님들한테 들은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가 실은 너 피임하려고 그랬는데 너를 짓지 못해서 낳았다.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모님이 못 지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짓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첫 번째 말을 하지 말라 그랬고요. 또 마지막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겠죠. 이제 나는 끝장이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제 내 인생은 끝장이다. 나는 희망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나도 나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하는 건 나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을 내가 나한테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방송 듣는 분이나 청중들 가운데 자식이 있는 분들 애들 때문에 속 썩어서 그렇겠죠. 너 싹수가 노랗아?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애한테 마지막 말을 하냐 말이에요. 너 그따위로 하면 인생 끝이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얘기하다 보면 말이에요.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겠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지혜롭지 않은 얘기입니다. 뭐라 그래요? 야야야, 그만 얘기하자, 그만 얘기하자.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끝낼게.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누가 네 뒤에 얘기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끝낼게. 이거 어리석은 얘기거든요.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위탁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됐다, 안 됐다. 교만하게 절망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 포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후회하는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겠죠? 어떤 분은 결혼한 분들 가운데 그러잖아요. 이 인간이랑 괜히 결혼했다.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었어야 하는데 그 지나간 거 그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 이렇게 싸울 때 있잖아요. 싸우다 보면 신경질 나잖아요. 사람은 옛날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그냥 지금 싸우는 것 같고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부들도 막 싸우다 보면 말이에요. 막 신경질 나면 너가 저번에 뭐 잘못하고 뭐 어떻게 했지 막 옛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사람들도 그러나 봐요. 미국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사람들 막 싸우면은 신경질적이 된다는 거예요. 히스테리컬해진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히스테리컬해지면 그 다음에 또 오는 게 있대요. 히스테리를 많이 부리게 되면 히스테리컬해지면 그 다음엔 히스토리컬해진다는 거야. 자꾸 지나간 얘기 끄집어내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참 우리가 누구랑 사귀는 게 참 사귀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랑 참 자주 사귀어야지 하나님 스타일이 나오는데. 사람들끼리만 사귀니까 되게 변덕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동물들하고만 같이 지내는 거예요. 너무 인간들하고만 같이 지내는 거예요. 나무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야지 좀 사람이 안정적인데 이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방황하는 거거든요. 지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이건 날 정처 없이 방황하는 거거든요. 누구랑 지내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랑 좀 자주 사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 묘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원래는 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옆에 나라 보니까 왕이 있잖아요. 이거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안 좋은 것도요. 옆집에 있으면 다 좋아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없는 게 나을 텐데. 그거 뭐 있어봐야 별 도움이 안 될 텐데. 니네 자식들 군대 보내고 세금 많이 걷어가는데 이거 좋겠냐. 그래도 옆에도 있잖아요. 우리도 주세요. 기도도 함부로 할 게 못 되는 게. 하도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시지 않았지만 마지 못해서 주신 거예요. 왕을 달라니까. 근데 왕을 얻고 보니까요. 그럼 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선왕이어야지. 그래야 살만한 거지. 이게 악한 지도자면 너무 피곤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괜히 왕 달라 그랬다.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묘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거봐라.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꼴 좋다. 어떤 성가신 부모처럼 내 말 안 듣더니 너 꼴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벌어진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놔두시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사역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이렇게 하다 일이 잘 안 됐을 때 자꾸 후회하고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살며시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나답지 않다. 왜 자꾸 지나간 거 갖고 얘기하고 그러냐. 후회하는 거, 과거에 대해서 미련 갖는 거, 시간만 남은 옛날 생각하고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회하는 것, 미련을 갖는 것 우리 안에서 역시 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또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원망하는 것이죠. 원망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원망이 나빠요. 왜 나빠요? 이 원망은 믿는 사람들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한때는 믿었던 사람들의 범죄가 원망이에요. 괜히 믿었다. 괜히 쫓아왔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노예 생활 수백 년 할 때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 노예 생활에서만 자유케 될 수 있다면 내가 뭘 못하겠느냐. 근데 막상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해방시켜준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해방시켰어요.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해방시켜주신 거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괜히 왔다. 괜히 온 거 아니야 이거? 어?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원망하는 것까지만 해도 놔둡니다. 더 나가서 모세한테 뭐라 그러고 아론한테 뭐라 그러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야야 괜히 나왔다. 차라리 애굽에 고기 까마 옆에서 배불리 먹다가 죽은 게 나을 뻔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사명까지도 의심하는 거예요. 야 가나안 땅 거 어디 붙어 있냐? 어? 힘들어서 못 가겠다. 차라리 죽느니 이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뭐 하는 짓이냐? 모세 아론을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그러고 하여튼 불평을 하는 거야.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다가 보다 못하시고 응답을 하시는 그것도 기도가 된다고요. 차라리 죽고 싶다. 죽는 게 낫겠다.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 응답이 뭐 죽고 싶다고? 그래 내가 죽여주마. 하나님이 어때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제가 그 모든 세대를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몰살시키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민수기에 뭐라 그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불평하는 사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 너무 힘든 게 있죠. 이따 이 직장 안 다니는 게 낫겠다. 자꾸 얘기해 보세요. 응답이 옵니다. 이따위 가정 없는 게, 이따위 집안 없는 게 낫겠다. 응답이 온다고요. 그저 마음에 섭섭한 걸로 끝내야지. 하나님이 그럼 대부분 용서해 줍니다. 그건 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생각하고 끝내면 대부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 듣게 하고 하나님도 들으시는데 원망할 때마다 불평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우리가 제해야 할 나쁜 반응이에요. 다 제해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우리가 시련에 대해서 제해야 될 나쁜 반응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학하는 것이죠. 후회도 안 돼. 원망해도 안 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내가 죽일 놈이다. 말은 맞지. 내가 죽일 놈인 건 사실이지. 이거 누가 그 틀린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죽일 놈을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나야 뭐 벌써 포기하고 남았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그 사실은 내가 죽었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 담당케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학대하고 자포자기하고 자기 가학적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수 믿는 게 뭘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 구원을 받는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해요. 그 중에 한 가지 표현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는 분을 내가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포기하고 싶고 내가 미운 거죠 사실은.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가혹한 비판자는요 사실은 내 뒤에 앉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 자리에 앉은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한테 안 좋은 얘기 들을 때 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요 그거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얘기 들어도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누구 생각이 맞는지는 좀 천천히 두고 보자.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인 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염치가 없어갖고 그 생각이 틀리길 바래. 근데 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화가 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신 분을 내가 비로소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 자기를 포기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베드로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바울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나를 포기한 적이 없는 겁니다. 바울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나중에 스데반 죽이는데 자기가 가담한 거 보면 얼마나 자기가 미웠겠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른 반응이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데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영접해주는데 저는 못 갑니다. 이거는 아버지께 대한 좋은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학하는 거 이거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자학하는 거 이런 건 나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뭐 나중에 또 이제 사랑에 대해서 또 배우면 좋겠어요. 이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어야지요. 건강한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기 사랑이 이웃 사랑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제가 다른 얘기를 하나 그냥 덧붙이면 말이죠. 되게 여러분 연애할 때 남자친구 여자분 내가 중심으로 얘기해 볼게요. 연애할 때 이 남자친구가 처음엔 잘해준다고요. 근데 이 인간이 가까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걔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놈 성격이 좀 나쁘긴 나빠요. 근데 잘해줄 때도 성격이 나빴잖아요. 근데 왜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시간이 지나면 함부로 대할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가까워지면 자기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남 잘못한 거 별거 아닌 거 갖고 자꾸 씹는다고. 왜 그래요? 멀 때는 예의를 차리지만 가까워지면 자기 잘못한 거 자꾸 학대하거든. 그걸 남한테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 가운데도요. 애들 별로 잘못한 거 아닌데도 한번 얘기했으면 됐지. 이거 계속 얘기하는 부모들 있다고. 남의 집 애한테는 그렇게 했다가는 욕먹을 짓을 지 집 애한테는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부모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대하듯이 자식 대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 내가 나 자신 잘못하지만 나 자신의 허물을 용서받고 내가 나를 용서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걸 품어주고 자학하지 않는 건강한 자기 사랑. 이거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요.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절망하지 말자. 후회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자학하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시간 동안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반응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뭘 노력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는 시련 속에서 먼저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시련은 못 바꾼다고요. 못 바꾸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련이 바꾸기를 너무 빨리 기대하지 말고요.
시련이 없어지기 전에도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다 이렇게 기쁨, 행복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뭘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언제 행복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사람의 행복은 뭘 많이 가졌다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미 다 아시죠. 뭐 이렇게 수위보다는 사장이나 회장이 자살하는 경향이 높아요. 과학고등학교, 외국고등학교가 이 자살 목록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왜 그래요? 사람이 자기 능력이 5 정도밖에 안 되면 한 50이 되거나 100이 되면 행복하겠다 싶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이 5일 때는 누구를 주로 만나요? 3이나 4나 6이나 이런 애들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지위가 높아지고 자기 능력이 100으로 올라가면 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던 200짜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열등감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1000 정도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죠? 이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던 1만이나 2만짜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당할 능력이 없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건 뭐예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그 추락했을 때 그 데미지, 내 영혼과 내 존재에 미치는 그 손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입이 다 뛰어내리고 마지막 확인 작업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고 행복한 게 아니니까 빨리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바뀌기 전에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잘 모르면 다른 분들한테 자꾸 배워야 되는 거겠죠.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행복은 깨달음에 있는 겁니다. 행복은 깨달음에 있고 불행은 착각에 있다. 이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많이 받았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달을 때 행복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젊음이라고 하는 게 큰 축복이거든요. 좀 고생해도 젊은 게 좋다고 얘기하는 어른, 부자 어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젊은 분들은 이걸 잘 몰라요. 이 머리가 까만 사람들은 젊음이 축복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머리가 벗겨지거나 하얗게 되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찍 깨달은 사람은 너무나 복받은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기 전에 이걸 먼저 깨달은 사람이 축복입니다. 병원에 한번 들어갔다 오기 전에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평범한 날의 행복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소재를 이제 다시 줄여서 시련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이걸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리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시련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련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행복이 있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베드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힐 저인데 너희들이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도 얘기하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또 베드로를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따로 또 불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사탄이 미를 까부르듯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네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가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하지 말아야 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보고 얘네들은 다 버려도요. 저는 안 버릴 겁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성격을 안다고. 이 인간이 성격이 별 좋지 않아요. 왜 쓸데없이 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옆자리에 있는데 얘네들은 버려도요. 저는 안 버립니다. 지가 우리를 어떻게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굳이 얘기를 하려면 주님 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아마 제 친구들도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사람이 습관이 되어야지. 지 높이려고 남 깎아내려?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그런 인간이라고요. 그리고 또 부인 안 하느냐? 또 부인합니다. 또 언제 부인하느냐도 중요해. 이게 2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27장이나 28장에 가서 부인해도 내가 말을 안 해. 장도 바뀌기 전에 부인합니다. 장도 바뀌기 전에. 어떤 비자 하나가 나와서 여종이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랑 같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묻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는데 한 문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 갈릴리 사람 아니라니까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니. 야, 너 네 액센트 들어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다. 너 사투리 쓰는 거 보니 그 지역 출신 아니야? 한 문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을 내면서 그따위 인간 내가 모른다니까 예수를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그때 다구는 소리가 들리고 베드로가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쫓아다녀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식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인간이 못 되는가? 이걸 깨달으면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 번째 시련 속에서의 깨달음을 이어지는 겁니다. 그건 뭐냐?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들이 둘이에요. 아버지로서 아이스크림 사주잖아요. 형이 못 됐어. 아이스크림 지금 빨리 먹어버리고 동생 살살 꼬십니다. 야,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한 입씩 빨아먹게 하자. 동생이 어수룩해서 그걸 합니다. 그러면 형이 꼭 세 번은 줘준대요. 이게 사기꾼들의 속성이죠. 네 번째는 이기잖아요. 한 입에 다 먹어버린대. 그러면 동생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통곡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면 형을 보고 통곡하는 게 아니라 꼭 안방을 향해서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 얘가 어린애지만 얘도 나름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애거든요. 지 형한테 하도 당황한 가운데 얘가 깨달은 지혜가 있어요. 뭘 깨달았어요? 지 형놈은 자기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먹을 능력은 있어도 복구해 줄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누가 복구해 줄 수 있어요? 아버지만 복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방을 향해서 오는 거야. 이걸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걸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 속에서 깨달아야 될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어떤 사람들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인간들 안 갚음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인간들은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 능력은 있어도 당신의 인생을 회복해 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회복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될 때 고생한 것, 고난당한 것이 주님 저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 인생에 새 지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